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맨이라는 말을 흔히 쓰죠. 사건, 사고를 수사하는 입장에서 또는 보도를 하는 입장에서 그 말을 씁니다.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질 때도 핵심 인물이 누구지? 이제 하고 관심을 모을 때그 사람을 키맨, 열쇠 인물. 어떤 사건에 있어서 그 사람이 입을 열면 그 모든 증거물과 그 사건의 전체적인 그이 전모가 담겨 있는 상자가 확 하고 열리게 되는 그 열쇠 인물, 키맨. 대장동 사태에 있어서 키맨 역할을 한 사람은 유동규. 또그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런데 경기도하고 쌍방울 그룹이 불법 대북 송금을 한 사건에 있어서 키맨을 두 사람 꼽을 수가 있는데, 하나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또한 사람은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는 완전히 사람이 바뀐 것처럼 이재명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자기가 800만 달러를 북한으로 송금을 했는지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쌍방울 뒤에 경기도가 있었고 강력한 대권주자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성태는 그렇게 몇달 전부터 말을 해오고 있는데, 이화영, 경기도 지사 바로 밑에 있었던 평화부지사 이화영, 킨텍스 대표까지 했죠.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드디어 이화영도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화영 본인은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을 하기 시작했고, 이화영 변호인이 법정에 나와서 드디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의 그 핵심은 뭐냐? 이재명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북 송금을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구두로 보고를 했다는 것은 서면 보고보다 구두가 더 약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서면 보고라는 건 서면을 올리기는 올렸지만 막상 이재명 지사가 안 봤다라고 발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 보고라고 하는 것은 대면 보고입니다. 얼굴 보고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두 보고가 더 확실한 이제 증언이 될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이제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이 인용되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 6부 부장 김영남 검사입니다. 최근 조사 과정에서 이화영이 뭐라고 했느냐? 쌍방울 측이 북한에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낼것 같다고 이재명 대표에게 구두로 보고했다라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19년에서 2020년까지 800만 달러가 쌍방울을 통해서 북한으로 건너갔는데,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 황해도 지역에 추진하고 있다는 스마트팜 최첨단 농법으로 일궈내는 농장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500만 달러. 그리고 이재명이 그때 매우 북한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 방북비용으로 300만 달러. 북한이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쓰면서 돈을 내라고 했거든요. 뭐 헬리콥터를 띄워야 된다, 벤츠 차량을 여러 대 동원해야 된다, 이제 그러면서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북한이 항용 쓰는 수법이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돈이 건너갔는데, 그래서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보고를 했다면 이것은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화영을 기소하면서 그 기소장에, 공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되돌려 본다면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 문재인이 평양에 가서 평양 시민에게 연설을 했다는 그 당시에 그 정상회담 때 이재명도 매우 따라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이제 여기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때 이재명이 그렇게 같이 가고 싶어 했는데 방북 수행단에서 이재명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이, 그래, 나를 빼놓는단 말이야. 그렇다면은 경기도 독자적인 힘으로 나 혼자서 가겠다,
인지 이래 가지고 방북을 추진했고 거기에 쌍방울의 김성태 전 회장이 제가 돈을 대겠습니다 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지사로 재직할 당시에 이화영 부지사는 핵심 측근이었습니다. 그동안 본인의 혐의, 그것은 물론이려니와 이재명 당시 지사의 관련성, 이것도 부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도를 완전히 바꿔서 300만 달러 이재명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 이걸 철저하게 부인해왔죠.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은 헛웃음이 나올 정도의 사실 무근이다. 이런 말까지 했는데 이 말을 또할수 있을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화영이 아무튼 이제 이재명이 관련돼 있다는 진술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으므로 이 대북 송금 사건은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맨 우두머리, 몸통, 두분 알고 있었느냐 이거거든요. 두 번째, 보고를 했느냐 이거거든요. 드디어 이화영이, 이재명의 측근 중에 핵심 측근인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대면 구두 보고를 했다고 말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이재명은 당연히 이것을 알고 있다고 해야 되는 그런 증거가 온 셈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제3자 뇌물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성남 FC 축구단에 기부금 받은 것이 바로 제3자 뇌물죄에 해당됐는데 이건 역시 이제 거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사실은 당내에서 비주류였습니다.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지방자치단체장을 한 사람이었을 뿐 더불어민주당 당내 기반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을 그 주류로 대선 후보로 이끌어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민주당 원로 이해찬입니다. 그러면 이해찬과 이화영, 이화영은 누구냐? 이화영은 그렇습니다. 이해찬계로 분류할 수 있는 확실한 이해찬계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해찬의 사무실 비용을 이화영이 쌍방울 돈을 끌어다가 대줬다. 지금 이런 의혹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화영이 이해찬과 이재명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고, 그것을 기화로 이해찬은 이재명을 자기 후계 비슷하게 민주당 내에 주류로 이끌어 올렸던 것입니다. 자, 이화영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 달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화영이 쌍방울의 김성태에게 아 우리 저 이재명 지사 있잖아 북한에 가려고 하는데 300만 달러 어떻게 좀 해줘라고 부탁을 했다 라는 내용을 이화영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말한 것입니다. 네, 자,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 뭐 여러 가지 지금 사법 리스크가 진행 중인데 드디어 그 막다른 골목의 끝까지 온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